이별을 고한 남자친구, 그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화수강좌 강의를 맡고 있는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도 상담이 왔어요. 굉장히 상담이 많이 밀려서 상담을 한번 읽으면서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얘기를 할 때 상대를 배려한다는 마음으로 제 진심보다는 자꾸 애둘러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을 듣기가 힘드네요. 전하고자 하는 말을 잘 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강좌를 듣다 보니 그런 행동이 제가 상처받기 싫어서 배려라는 포장지를 쓰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으면 좋다,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 놀고 싶으면 놀고 싶다 등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웃으면서 하면 되는데 말이죠. 그러다가 최근 남자친구와의 문제로 더 열심히 듣게 된 것 같습니다. 대화를 잘하고 잘 풀어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덕분에 이별을 할 때도 강의해주신 NLP 기법이나 자민명령어 등을 사용하긴 했습니다만 제 진심이 잘 전해지지 않은 건지 정말 많이 지친 탓인지 이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두서없이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 재회를 꿈꾸며 3주 정도 뒤에 다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스토리텔링 기법을 쓰는 게 좋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런 방법은 어떠한 것인지 또 제 상황에선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까 메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사랑 표현하기를 원하지만 둘 다 그런 것에는 서툴고, 그러다 보니 작은 속상함이 생기면 그걸 제대로 풀지 못해서 더 큰 다툼이 됩니다. 그렇다고 소리를 지르거나 그러진 않는데요. 상대가 먼저 겉에게가 오고 본인은 지치고, 그러다가 이제 상대한테 안 좋은 상황이 생겼었고, 그렇게 저는 얘기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얘기들을 자꾸 꺼내게 되었지만 나아지는 건 없었고, 또 남친은 남친대로 가전 상황에 저희의 만남에 나아지는 게 없다고 느끼고 이별을 고하게 됐대요. 현재 남친은 앞으로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당장은 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 같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이야기해서 풀어보고 싶은 마음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이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에 대해 말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제가 가장 궁금한 건 이런 상황에서 스토리텔링 기법을 쓰는 게 좋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을까요? 제가 했던 얘기는 아닌데, 저는 스토리텔링을 이런 상황에서 쓰라고 말한 적이 없긴 한데, 뭐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이제 스토리텔링을 한다면 상대의 감성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근데 굳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스토리텔링 이야기로 풀어서, 뭐 스토리텔링이 별건 아니에요. 이야기로 풀어서 한다라는 건데, 굳이 따지자면 여성의 마음을 돌리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하죠. 유리하기는. 뭐 남자라고 감성적이지 않은 건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여성이 좀 더 감성적인 경우도 많고 하다 보니까, 뭐 즉흥적으로 스토리텔링 얘기를 하자면, 상대가 나한테 줬던 선물, 아니면 내가 주려고 했던 선물을 주면서 너와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오늘을 위해서 준비했던 뭐를 준비했었어, 올 겨울에 너에게 주려고 포장을 해놨지만 이제 헤어지니 그걸 못 줄 것 같아서 오늘 줄게.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하나의 스토리텔링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언제 만나서 네가 이제 바닷가에서 그날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지, 그 얘기 속에는 이런 얘기가 담겨 있었는데 나는 그 얘기를 듣고 그날부터 올 겨울에 너에게 그런 모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목도리를 준비했어 라고 하면서, 근데 이제는 줄 수 없네, 그런 너의 모습을 볼 수 없네 라고 하면서 그래도 놀래서 만든 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스토리텔링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미 지쳐버린 사람 입장에서는 더 피곤할 수도 있어요. 남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본인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의지할 곳이 이 여성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에, 혹은 아니면 자기가 너무 지쳐서 혼자 있고 싶어서,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구구절절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게 과연 마음을 돌리는 데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오히려 그냥 좀 직설적인 얘기를 풀어나가는 게,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도 보면 물론 사람들이 어느 정도 답을 원하면서 질문을 하거나 대화를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듣고 싶은 대답을 듣기가 힘들다라는 말이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하거든요. 처음에 이제, 왜냐하면 듣고 싶은 대답을 들으려면 상대한테 그거 해! 라고 말하면 돼요. 야, 너 그 말 해! 라고 하면 돼요. 그럼 듣고 싶은 대답을 들을 수 있겠죠. 뭘 시키면 돼요. 근데 내가 뭔가 질문을 하면서 굳이 듣고 싶은 대답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질문을 한다? 그거는 화술 강좌에서 말하는 방향도 아니고, 그걸로 통해서 뭔가 관계를 개선하는 말하기도 아니죠.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이 있으면 그냥 그거를 뭐 말 그대로 그냥 바로 말하면 돼요. 그 대답을 듣기 위해서, 이게 우리가 뭐 스피드 퀴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스퀴드 퀴즈 하면 복잡하고 피곤하단 말이에요. 야, 그냥 빨리 말해. 뭘 듣고 싶은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미 돌려서 말하는 데 있어서 피곤하고, 이 남성분은 혼자 있고 싶은 생각이고, 이런 상황인데 구구절절 이런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감성을 자극해서 상대의 마음을 돌린다? 그게 과연 옳은 전략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어떤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이별을 고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만남에서 나아지는 게 없다라고 했으면 뭔가 트러블이 생겼을 거예요. 트러블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속상함이 생기면 제대로 풀지 못해서 더 큰 다툼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스토리텔링을 해서 무언가를 바꾸려고 한다? 그러면 스토리텔링의 목적은 뭐예요? 상대의 마음을 얻는 것? 상대의 마음을 돌리는 것? 그럼 상대는 어떻게 하면 마음이 돌아올 거예요? 상대가 마음을 돌아올 스토리는 뭐겠어요? 우리가 다투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그게 결론이 나는 스토리가 나와야겠죠? 우리가 다투지 않으려면 작은 속상함이 생기지 않아야 되고, 그러면 그 속상함은 누가 생겼어요? 본인이 생겼잖아요. 그럼 내가 속상하지 않을게. 내가 그런 사소한 거에 자꾸 속상해하고 말을 못했어. 이제는 그런 거 그냥 웃으면서 말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 그 한마디면 실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무슨 스토리를 만들어서 상대의 뭔가를 자극하고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 남성분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나도 이렇게 말을 잘하는 편은 아니고 좀 조용하고 그런데 좀 발랄하고 솔직한 그런 사람을 만나야 내가 좀 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상대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답이 좀 더 쉽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상대가 지금 원하는 건 다투지 않는 걸 가능성이 커요. 본인도 원할 거고. 그러면 지금 다투게 된 이유는 작은 속상함이 생겨서 그걸 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상대가 작은 속상함이 생겼는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본인이 작은 속상함이 생겼고 그 상황에서 아마 상대도 작은 속상함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서로 풀지 못해서 생겼을 거면,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하면 앞으로 풀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노력할 수 있을지,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그나마 앞으로 관계, 다시 만나더라도 그 관계가 좀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작은 거에 속상함이 생기고 다투고 이런 거는 이래야 될 시기는 실은 지났거든요. 지금 만난 지 뭐 꽤 오랜 시간을 만나신 것 같아요. 여기 사연을 보면. 그래서 만약 스토리텔링을 할 거면 그 사람이 잊고 있는,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근데 스토리텔링은 나쁘게 말하면 그냥 과거 얘기 끄집어내는 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좀 구구절절 늘어놓는다? 라는 생각이 들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둘만의 뭔가 스토리가 있고, 그러니까 둘만의 뭔가 정해진 약속이 있다거나 둘만의 이야기가 있으면 거기다 좀 살을 붙여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거는 남이 만들어주기는 좀 힘든 얘기예요. 제가 스토리텔링 강의는 뭐 다음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야기처럼 자연스럽게 이제 풀어나간다 이런 발상은 좋아요. 그런데 지금은 좀 문제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상대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주 정도 뒤에 다시 얘기를 해보려면 그 3주 정도 뒤에는 상대가 돌아선 이유가 그게 제거됐다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는 스토리텔링은 일종의 에피소드 말하기랑 비슷한 내용일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차라리 컨설턴트 형처럼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발표를 한다, 혹은 제안 발표를 해서 당신이 생각한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저는 이런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말투로 말하면 안 되겠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관계는 이런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 내가 이런 이런 걸 못했어. 그래서 이런 이런 걸 앞으로는 개선할게. 이렇게 해서 뭔가 그런 식으로 해서 관계가 다시 유지가 돼야 이게 좀 긍정적인 변화가 있지, 여기서 답을 정해놓은 질문을 하고 실제로 본질은 말하지 못하고
뭔가 이야기로 구구절절 풀으려고 하고 이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질러버릴 수 있거든요. 얘기가 이제 너무 늘어지고 이러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고 상대가 이미 지쳐있다. 그리고 상대는 분명히 무언가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그게 무엇일지를 만날 때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부분을 공략을 해서 길지 않게 차라리 명확하게 그 부분을 얘기를 해주시고 이 부분은 내가 이렇게 할게. 그리고 이런 부분은 이런 그러니까 대화에서 이런 건 있겠죠. 일종의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아마 연애를 하다 보면 많은 여자들이 생각하는 부분일 거야. 근데 난 널 만나서 이런 부분을 고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이제야 생겼어. 널 잃고 싶지 않거든.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이거는 일종의 협박과 회유가 같이 들어있잖아요. 다른 사람 만나면 이런 거 몰라. 이런 거 너랑 이 정도 사귀었으니까 나만 아는 거야. 다른 사람 이런 식으로 협박과 회유를 동시에 넣는 암시를 넣는 정도면 충분해요.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화술 상담 여기까지 하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LBC 방송국 검색하셔서 구독도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집필한 책 임철웅이라고 검색하면 나오고요. 마음을 훔치는 대화법 구매하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LBC 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화술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